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누비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누비다육의 또 화분들을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분 화분들 또 신상으로 온 화분들하고 기존에 있던 화분들하고 해서 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네, 누비다육은 인천 계양구 장기소로 15번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주문을 하실 때는 영상 게시 날짜랑 주문 번호랑 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1번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 아이가 1번이고요. 요 아이는 요렇게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된 요런 화분입니다. 예, 깊이도 있고 크기도 있고 해서 요 아이는 엄청 인기가 좋은 아이고요. 여기 뭐든 심어도 됩니다.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되고 요렇게 잘록해서요. 입구가 잘록해서 예, 목대 있는 아이 심어주기 좋습니다. 예, 목대를 싹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요. 좋아요. 예, 색깔도 이쁘고 발굽다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약간 개구리 발굽다리로 돼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예, 배수구멍 이렇게 큼직하고 예, 사이즈도 큼직하고 네, 좋아요. 가격도 착해요. 여기가 한 개당은 8,000원이고요. 이렇게 다섯 개 세트에서는 4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네. 사이즈는 10.5가 나오고요. 높이도 10.5가 나옵니다. 네, 가로 세로 10.5가 나오는 아이 1번이었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아이는 또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수화분입니다. 수화분. 네, 수화분에서 나온 화분은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사각형 화분인데요. 예, 이렇게 수라고 이렇게 또 로고가 있고 예, 이렇게 정사각형 화분입니다. 가볍기도 하고 가격도 착하고 네, 인기가 엄청 많은 화분인데요. 네, 수화분에서 나온 화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다 시집을 가고 이제 이 사각진 요 화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크기 엄청 큼직하죠. 네, 이렇게 있는 색깔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있고요. 네, 다섯 개, 여섯 개네요. 여섯 개. 여섯 개 세트 해가지고요. 36,000원입니다. 가격 너무 착하죠. 예, 여섯 개 36,000원. 예, 10 곱하기 9.5cm가 나옵니다. 10 곱하기 9.5. 여기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예, 여기에 창을 심어놔도 되고, 예, 군생을 심어놔도 되고, 아주, 예, 쓸모가 많은 화분입니다. 예, 여기가 2번이고요. 6개 36,000원에 드립니다. 2번이었고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 아이도 요렇게 다리가 아주 롱다리로 긴 가늘고 아주 날씬한 다리로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통풍은 아주 시원하게 잘 되겠죠. 네, 요렇게 있습니다. 호리병이 아니라 복주머니 스타일이죠. 복주머니 스타일로 되어 있는 요런 화분인데요. 요 아이도 한 개당은 8,000원입니다. 개당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개당 8,000원씩 다섯 개에서 4만원이고요. 네, 10 곱하기 11cm가 나옵니다. 10 곱하기 11cm. 다리가 아주 농해가지고 네,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네, 세트로 4만원입니다. 네, 10 곱하기 11cm 나오는 네, 화분이고요. 3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네, 4번 아이는 또 요 건이 화분입니다. 건이 화분. 네, 건이 화분은 항상 인기가 좋은 화분이죠. 네, 이렇게 약간 깊이도 있는 이렇게 무늬가 앞에 엄청 화사하게 그려져 장식이 돼 있죠. 꽃 장식도 돼 있고 대문 장식도 돼 있고 큐빅도 붙어 있고 건이라고 써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배수구멍 엄청 크게 있고 예, 발굽다리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달려 있고 네, 너무 좋아요. 깊이가 있어서 목대 있는 아이를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을 심어도 될 것 같고 네, 뭐든 심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은 살짝씩 다릅니다. 앞에 장식은 이런 네, 장식이 있고 또 이런 장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개 세트 해가지고요. 64,000원에 드립니다. 개당은 16,000원입니다. 네, 3번이고요. 11 곱하기 12cm 나옵니다. 네, 이렇게 있고 3번 네. 64,000원입니다. 4개 세트 64,000원입니다. 네, 10.3 나오고요. 11.5가 나옵니다. 10.3, 11.5. 11 곱하기 12 나오는데요. 11. 네, 조금씩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재볼까요? 10,
1 나오고 12가 나오는 것도 있고 한번 볼게요. 아 10.3, 10.5네요. 10.5. 예. 가로가 10.5가 나옵니다. 10.5 곱하기 11.5가 맞습니다. 네, 4번이었고요. 5번 보겠습니다. 네, 5번 아이는 네, 5번 아이는 요 아이가 5번입니다. 네, 5번인데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수 화분입니다. 수 화분에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팔각형 모양의 화분이고요. 네, 이렇게 큼직하고 넓적해서 여기에는 창을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팔각형으로 만들어진 수화분에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네, 5번이고요. 네, 요 아이는 5,000원입니다. 개당은 5,000원. 개당 5,000원이고 6개에서 3만원에 드립니다. 예, 네, 6개 3만원. 11 곱하기 9cm가 나옵니다. 네, 11 곱하기 9cm가 나오는 아이. 5,000원짜리고요. 개당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5번이었고요.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또 건이 화분입니다. 건이 화분. 네, 건이 화분. 엄청 인기가 좋은 화분이죠. 네. 이 화분은 또 이렇게 앞에는 큐빅이 붙어 있고요. 이렇게 밑에는 살짝 좁아지면서 다리가 이렇게 4개가 달려 있습니다. 배수구멍 엄청 크게 있고요. 네, 이 아이는 6번이고요. 네, 4개 세트 해서 4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흰색까지. 이렇게 있고요. 사각진 화분. 12 곱하기 10.5cm가 나옵니다. 12 곱하기 10.5cm. 네, 4개 세트 4만원에 드립니다. 네, 6번이었고요. 네, 7번 보겠습니다. 7번. 네, 요 아이는 7번입니다. 7번. 7번은 또 이런 가방분입니다. 가방분. 엄청 화려하게 생긴 이렇게 멋있게 생긴 예, 가방끈입니다. 가방끈이 달려 있고 이런 예, 식으로 돼 있고요. 예, 여기에 또 뭐든 심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 또 특이한 화분이 있고 이 아이는 7번이고요. 한 개당은 18,000원입니다. 네, 3개 세트 해서 54,000원에 드리고요. 네, 가로가 14cm 나오고 폭은 9cm 나옵니다. 네, 9cm 나오고 높이가 네, 12cm 나옵니다. 높이는 12cm 이렇게 나오는 가방분이고요. 7번입니다. 네, 개당 하셔도 됩니다. 개당은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가방끈이 있고 유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 같고요. 밑에 배수구멍 이렇게 있고 발굽다리는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 이 아이는 7번이고 18,000원이고요. 3개 세트 54,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네. 8번 아이는 또 이렇게, 이가분에서 만들어진 화분인데요. 롱 화분입니다. 요 화분도 엄청 인기가 많은 화분이고요. 이가분 화분은 다, 누구나 다 알아주시죠. 네. 요런 화분입니다. 롱 화분이라서 모든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되고요. 네. 아주 요런, 계통의 아이들이 참 저는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계통의 아이들이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계통의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예, 주물럭 주물럭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 같아도요. 온치가 있고 멋있죠. 예, 이 아이가 8번입니다. 8번 이가분에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가격이 24,000원입니다. 개당은 24,000원이고요. 네, 두 개만 하셔도 되고 네. 아무튼 이 아이는 24,000원입니다. 두 개 사시면 48,000원이 되죠. 네. 11 곱하기 16cm 나옵니다. 11 곱하기 16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8번이고요. 이가분에서 만들어진 화분인데 여기에 빛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가분에서 만들어졌는데 빛이라고 써 있습니다. 로고는 빛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8번이었고 9번 보겠습니다. 네, 9번 아이는 또 이렇게 가늘고 약간 긴 화분입니다. 네.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좋은 그런 농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 9번이고요. 네, 하나는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개당은 8,000원이고 살짝 크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높이 차이가 살짝씩 있는 것 같죠. 네, 이 아이는 가로는 10cm 거의 비슷합니다. 가로는 10cm 비슷하고 높이가 살짝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16이고요. 이 아이는 17입니다. 살짝 1cm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으로는 8,000원이고요. 이렇게 4개 하시면 32,000원입니다. 네, 10 곱하기 16cm 나오는 아이 9번이었고요. 네, 10번 보겠습니다. 네, 10번 아이는 집 화분입니다. 네,
유효 공방에서 만들어진 지파분입니다. 지파분, 큼직한 사이즈의 지파분인데요. 요런 아이한테는 멋있는 창 같은 거 심어놔도 멋있고요. 네, 직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예, 앞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큐빅이 달려 있습니다. 노란색의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개당은 32,000원입니다. 개당은 32,000원이고요. 네, 두 개 세트는 64,000원입니다. 예, 가로 사이즈가 16cm 나오고요. 높이 사이즈 17.5cm 나옵니다. 이 아이가 10번이고요. 예, 이 아이도 엄청 인기가 많은 화분이죠. 예, 뭐든 심어놔도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예, 잎에 밑에는 이렇게 싹 오므라들어서 예, 호리병식으로 돼 있고 위에는 널찍하게 돼 있고 또 입구는 살짝 오므러져 있는 이런 모습이죠. 예, 와이가 32,000원짜리입니다. 한 개당은 네, 두 개는 64,000원이고요. 10번이었습니다. 네, 11번 볼게요. 11번은 이쪽에 있습니다. 네, 11번 아이는 이렇게 10개 세트가, 예, 25,000원짜리가 있죠. 10개 세트에 2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수 화분에서 만들어진 화분이고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런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조그만한 소분입니다. 조그만한 소분. 예, 베란다에 자리 많이 안 차지하고, 예, 이런 소분이 많이 필요하시죠. 예, 이 아이는 2,500원입니다. 개당은 2,500원, 10개 세트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6.5cm 나오고요. 입구가 높이는 7cm 나옵니다. 예, 요 약간 사각진 이런 화분이고요. 예, 앙증맞죠? 예, 귀여워요. 예, 이게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크기 차이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또 동그란 원형 화분인데요. 이렇게 원형 화분은 살짝 더 큰 것 같습니다. 8 곱하기 7cm가 나옵니다. 예, 입구는 8cm, 높이는 7cm 이런 화분이고요. 발굽다리는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조금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 세트 해가지고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11번이고요. 11번은 10개 세트 25,000원입니다. 12번 볼게요. 12번 아이는 또 요 화분인데요. 더 나은 공방에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네, 요런 또 꽃다발 그림이 포사지가 달려있는 사각진 화분입니다. 네, 요런 꽃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사각진 화분, 더 나은 공방이라고 옆에 있고 뒷모습은 이렇게 뒷모습 완전 까맣게 돼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앞모습은 이렇게 베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12번입니다. 12번 사각진 약간 농한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가격이 15,000원이고 두 개 세트 30,000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는 8.5가 나오고요. 12cm 나옵니다. 입구가 8.5, 네, 높이는 12cm 이렇게 나오는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 아이가 12번이고요. 네, 두 개 세트 3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은 또 요 아이인데요. 예운분에서 만들어진 화분이죠. 예, 예운분 화분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예운분 화분들 참 인기도 많고요. 뭐든 심어놔도 잘 어울리고, 네, 요런 화분들이 또 10,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에, 개당은 10,000원에, 이렇게 4개 세트는 40,000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10 곱하기 8.5cm 나오는 그런 화분이고요. 네, 이런 예운분은 배수구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게 또 특징입니다. 요렇게 크게 배수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발굽다리는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고요. 약간, 예, 얕은 이런 화분입니다. 예, 이 아이 13번이고요. 네, 개당은 10,000원, 4개는 40,000원에 집니다. 네,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 아이도 예운분에서 만들어진 사각진, 약간 손가락 화분입니다. 약간 농화분. 예, 요런 화분인데요. 배수구멍이 엄청 많이 달려있죠. 예, 큰 배수구멍 있고, 보조구멍으로 이렇게 네 구퉁이에 또 배수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총 5개가 뚫려 있습니다. 네, 요런 또 정사각형인데 농한 화분입니다. 예, 요런 화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손가락 화분. 예, 이 아이는 4개 세트 해가지고 64,000원입니다. 한 개는 35,000원에 드립니다. 예, 요 예운분이 살짝 몸값이 좀 올랐었죠. 예, 이 아이가 이렇게 4개 세트 해서 60,000원에 드립니다. 8.3이고요. 높이는 11이 나옵니다. 입구는 8.3, 높이는 11 이렇게 나오는 화분.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색, 흰색,
청새, 빨강새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14번이었고요. 15번 볼게요. 네, 15번 아이도 예운분에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살짝 더 농한 다리를 갖고 있고요. 대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와, 네, 요렇게 좀 약간 큼직한 입구도 약간 넓적하고요. 네, 입구가 좀 커요. 네, 창을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창, 소형창 그런 거 심기 좋고, 군생 심기 좋고. 네, 한 개는 12,000원에 드립니다. 한 개는 12,000원이고요. 네 개에 48,000원이고요. 네, 입구가 10이 나오고요. 높이는 9.5cm가 나옵니다. 입구가 12면요, 큰 겁니다. 한 10cm가 기본인데요. 예, 입구는 12cm가 나오는 거면 조금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크다는 뜻입니다. 예, 9.5가 나옵니다. 높이는 9.5, 입구는 12 이렇게 나오는 좀 약간 큰 그런 화분입니다. 중형 정도, 예, 그런 정도의 화분입니다. 15번이고요. 예, 이 아이는 48,000원, 4개에 48,000원에 드립니다. 네,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은 또 예운분인데요. 네, 16번도 예운분에서 만들어진 약간 농한 화분입니다. 약간 농한 화분. 네, 약간 농한 화분. 동그란 원형 화분인데 이렇게 농한 화분입니다. 요렇게 발굽다리 요렇게 길게 있고요. 예운이라고 있고 직인 있고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고, 네, 요 아이 요렇게 있고요. 색깔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노란색, 하늘색, 핑크색. 예, 요 아이는 청록색이죠? 청록색 이렇게 있습니다. 16번이고요. 요 아이는 가격이 한 개당 12,000원입니다. 한 개당 12,000원. 낱개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섯 개 세트 6만원이고요. 네, 9.5가 나오고 11.5가 나옵니다. 입구가 9.5고요. 높이는 11.5. 약간 농한 다리를 갖고 있고 농한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목대 있는 아이, 살짝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16번 아이. 다섯 개 6만원이고요. 낱개로 구매하셔도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웅변에서 만들어진 이런 농한 화분이고요. 16번이었고요. 17번 보겠습니다. 네, 17번은 산토방에서 만들어진 화분이죠. 네, 산토방 화분. 네, 핑크색도 있고, 네, 이런 또 그린색 있고, 빨강색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화분.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산토방이라고 직인도 있고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죠. 네,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여기에는 군생을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입구가 넓은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12cm가 나옵니다. 입구가 12cm, 높이는 9.5cm가 나옵니다. 높이는 9.5. 낱개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낱개는 16,000원에 드립니다. 네, 낱개로 16,000원이고요. 네. 이렇게 두 개만 하셔도 되죠. 두 개는 32,000원에 드리죠. 32,000원입니다. 네, 17번이고요. 산토방 화분이었고요. 네, 개당은 16,000원입니다. 네, 18번 보겠습니다. 네, 18번 단화분입니다. 단화분. 네, 요렇게 단화라고 적혀 있죠. 네, 롱한 손가락 화분입니다. 네, 목대 있는 아이들 심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목대 있는 아이 심기 좋은 그런 화분이죠. 이렇게 이뻐요. 이쁘죠. 네, 이렇게 이쁜 화분. 여기는 17,000원짜리입니다. 개당은 17,000원. 두 개 세트 34,000원에 드립니다. 네, 18번. 이렇게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고요. 또 이런 그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아이 데려가시면 됩니다. 네, 요 두 개씩 구매하셔도 되고, 네 개 세트 68,000원에 드립니다. 입구는 7cm 나오고요. 높이가 13.5cm가 나옵니다. 네, 높이는 13.5cm. 네, 이 아이가 18번이었고요. 네, 두 개씩 낱개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두 개씩 하셔도 되고 한 개씩 하셔도 되고. 네, 이 아이는 7 곱하기 13.5가 나오는 아이 18번이었고요.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아이는 마리분입니다. 마리분. 요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또 나비 그림이, 예, 코사지가 달려있는 나비 코사지가 달려있고, 예, 주름치마를 연상케 하는 그런 화분이죠. 주름치마. 네, 오, 이쁘죠. 엄청 화려하고요. 마리부는 다 화분 아시죠? 네, 마리부는 이렇게 배수구멍이 아주 끝내줍니다. 네, 배수구멍이 크게 있고요. 네, 다리가 완전
다리 롱다리입니다. 네, 완전 이렇게 앞에서 보면 네, 사람 다리처럼 보이고 여기는 치마처럼 보이죠. 네, 네, 이 19번이고요. 마리분입니다. 네, 38,000원입니다. 개당은 개당으로 하셔도 됩니다. 두 개 세트는 76,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있고 여기 입구가 살짝 오므라졌습니다. 허리 모양입니다. 여기는 허리 모양이라서 허리가 잘록해졌습니다. 그래서 9.5가 나오고요. 높이는 11.5가 나옵니다. 요렇게 19번이었고요. 마리화분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있고요. 색깔이 조금 더 다른 아이도 있을 것 같아요. 문의해 보시고요. 이렇게 두 개 세트 76,000원에 드립니다. 19번이고요. 20번은 요 아이인데요. 20번 아이는 창 심어주기 좋은 그런 큼직한 사이즈의 네, 요런 널쩍한 화분입니다. 네, 창 심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가격도 착하고 네, 창 심기 좋은 그런 화분이죠. 네, 아이는 입구가 16.5cm가 나옵니다. 여기 살짝 오므라들었습니다. 네, 오므라들어서 네, 16.5가 나오고요. 높이는 13cm가 나옵니다. 네, 개당은 13,000원에 드립니다. 개당. 예, 한 개씩 구매하셔도 됩니다. 한 개는 13,000원, 네 개는 52,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네 개는 52,000원에 드립니다. 예, 창 심어주기 좋은 화분이라서 예, 여기에는 또 철화 같은 거, 예, 뭘로 철화 같은 거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중품 정도. 발굽다리 엄청 통통하게 있습니다. 말발굽처럼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두껍게 있습니다. 말발굽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20번이었고요. 네, 13,000원입니다. 한 개당 13,000원. 네,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요 아이인데요. 이렇게 롱한 화분입니다. 멋있죠? 어우, 앞에가 또 이렇게 화려하게 코사지가 달려 있습니다. 연꽃인 것 같아요. 연꽃 그림을 이렇게 코사지로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21번이고요. 네, 롱한 화분입니다. 입구가 18cm 나오고요. 이렇게 또 세로 사이즈는 21.5cm가 나옵니다. 네, 가로는 18cm 나옵니다. 네, 요 큼직한 사이즈라서 목대 있는 뭐 두드리를 심어도 되고, 네, 여기에 나홀도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21번이었고요. 38,000원입니다. 개당 38,000원이고요. 22번은 또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분입니다. 요런 그림. 요런 그림도 뭔가요? 여기도. 네, 이렇게 있고요. 네, 발굽다리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있습니다. 길지 않고요. 네,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가 22번입니다. 이 아이도 낱개로 38,000원에 드립니다. 네, 낱개로 38,000원. 입구가 18이고요. 높이는 22.5cm 나옵니다. 예, 18cm 나오고 22.5cm가 나오는 화분입니다. 22번이었고요. 23번입니다. 네, 23번은 또 이렇게 요 화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예, 통풍구도 있고 네, 배수구멍이 이렇게 있고 예, 널쩍하고 큰 화분입니다. 여기는 대품 멀로 철화 같은 거 심으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대품 멀로 철화. 예, 이 아이 대품 뭐 창도 멋있고요. 여기는 대품 창도 멋있습니다. 이 아이는 23번이고요. 23번인데 개당은 6만원에 드립니다. 개당 6만원에 드립니다. 네, 28cm가 나오고요. 입구가 예, 입구 가로선 지름이 28cm입니다. 높이는 22.5cm입니다. 네, 이 아이가 23번이었고요. 네, 23번까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쁜 화분들 많죠? 많이들 한번 또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